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제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이제 이전 강의를 한번 이제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제 말이 좀 빠르고 근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이제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데이터 이제 플로레센스 데이터가 노이즈가 많이 들어온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해야 하는데 솔루션에서 많이 들어왔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오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고쳐서 다시 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번 찍을 때 제가 이제 연습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찍은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 한번 찍을 때한 40분 정도에서 50분 또는 한 길게는 1시간까지 걸리는데 이거를 그거 하나 수정하려고 다시 간다는 게 조금 제가 이제 뭐 돈을 벌고자 이거 하는 것도 아니니까 단지 쉬어하는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바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오류가 났거나 또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문제가 있다면은요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오류가 나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에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아무것도 뭐, 제가 자꾸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제가 마치 뭘 먹는 것처럼 쩝쩝거리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게 제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거슬리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젠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젠스는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X-ray absorption, near edge structure죠.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는요, near edge subs라고 합니다. near edge subs. 그러니까 edge의 부분에 있는 subs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이제 젠스라고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트로덕션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젠스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할 거고요. 젠스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소개할 거고요. 왜냐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테나에서 주로 이제, XOps에 대한 이제 백그라운드 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앞쪽에 있는 부분들, 바로 젠스를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젠스가 말해주는 어떤 구조적인 또는 케미컬한 프로퍼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젠스의 이제 핑거프린트로서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할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젠스, 이제 아테나를 사용해서 젠스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리니어 컨비네이션 피트라든지, 피크 피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이제 젠스와 엑셉트 레인지를 다시 한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강의에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자,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요. 토탈 업소션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제 노멀리제이션 한 건데요. 54이고요. 자, 이쪽 부분을, 약 50일렉트론 이상 부분을, 엣지로부터 50일렉트론 이상 부분을 우리는 엑셉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엣지 부분에 있는 부분을 우리 젠스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피크 뜨는 걸로 화이트 라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젠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요, 젠스는 어떤 부분이냐 이미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웃 원자 사이 거리가 D라고 했을 때 그보다 큰 에너지의 영역을 얻어서 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그 에너지 영역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엑삽스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엑삽스는 이제 싱글 스케트링이 강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하나 둘척 맞고 탁 맞고 탁 이런다. 탁탁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원자에 대한 그 거리라든지 종류라든지 디스오던 이런 정보들을 잘 알려줄 수 있다. 그게 바로 엑삽스고. 자, 그에 반면에 이제 그보다 이제 낮은 영역 KC, 크리티컬 K보다 낮은 영역의 에너지 전자를 갖고 있으면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젠스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젠스가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이제 전자가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멀티 스케터링 하는 거죠. 이렇게 멀티플 스케터링을 뿅뿅 뽕뽕 받고 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젠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엑삽스가 이제 깨지는 영역은 약 3옹스트롱 정도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아테나에서 퓨어 트랜스폼 할때 3을 잡아주는데, 3. 3부터 약 10.5에서 11,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데, 역삽순위 레인지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래는 아무래도 이제 멀티플 스킵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젠스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역삽수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는 게잘 맞지 않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젠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젠스는요, 크게 또다시 또 이렇게 프리엣지, 엣지, 젠스, 이렇게 또세 파트로 나눕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프리엣지는 이제 봅시다. 자, 이건 이제 타이탄 옥사이드 아나타지의 스트럭처인데요. 이게 이제 엣지가 되는 거죠. 엣지. 자, 우리가 한번 보죠. 엑스레이가 들어옵니다. 엑스레이가 KH 들어오게 되면, 자, 밸런스 스테이트인 빈 스테이트들이 있겠죠. 이 스테이트로 전자가 올라가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프리엣지입니다. 프리엣지는 밸런스 스테이트, 빈 스테이트로 엠티 스테이트로 올라가면 만들어진 게 프리엣지고, 그다음에 이제 컨티뉴 스테이트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엣지입니다. 엣지 이렇게 컨티뉴 스테이트로 올라가는 거쭉 올라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놈들이 이제 주변 원자와 저로 이제 충돌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젠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이렇게 젠스의 특징들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젠스가요, 사실은요, 상당히 센스티브합니다. 그러니까 케미컬이라든지 스트럭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케미컬 센스티브합니다. 그래서 젠스를 잘 분석하면은 어떤 화학적인 특성도 알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특성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젠스 영역만 보고요, 이제 측정하는 거이딱뭐 많지도 않죠. 이 전시 영역이 많지도 않은데, 이 영역만 보고, 아, 이게 아나타제, 이제 타이탄 옥사이드인데요. 아나타제 구조인지, 루타일 구조인지, 금방 압니다, 이거는. 그래서, 또 이제 요 영역만 보고, 아, 구조가 어느 정도 잘될것 같다. 이렇게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우리가 전시를 잘 봐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리엣지 보겠습니다. 프리엣지. 프리엣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엠티 스테이트로 이제 전자들이 올라가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프리엣지입니다. 자, 그에 대한 그 프리엣지를 잘 분석하게 되면요, 주변의 구조, 주변 구조를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악셀 스테이트도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어떤 악셀 스테이트도 얘기할 수 있고요. 본딩의 어떤 특성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프리엣지를 분석하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엣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컨티뉴 스테이트로 올라가는 이제 그 스레스홀드죠. 아이오제이션 스레스홀드인데, 자,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배터리 하시는 분들, 산화수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건데요. 악셀 스테이트를 보기에 쓰는데, 메인 엣지가 이제 높은 에너지 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게 되면 산화수가 이제 증가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엣지가 이제 엣지를 주로 많이 이제 보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산화수 측정할 때 많이 본다. 그 다음에 젠스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플 스캐터링 레조넌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면 이제 전자가 이제 이후 그 원자들까지 충돌하는 거죠. 충돌해서 돌아오고 뭐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 구조를 아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포지션. 그 다음에 또 본드의 앵글에 대해서도 다릅니다. 이게 엑삽스는 그렇지 않은데, 이놈은 이제 어디를 방향으로 돌아오냐, 각도를 얼마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계약적인 구조도 알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나누긴 했지만, 사실은요, 이 프리엣지하고 그다음에 엣지하고 젠스가 각각 다 이렇게 서로 이제 조금씩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조금씩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엣지도요, 구조가 달라지면 엣지 쉐입이 달라집니다. 엣지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프리엣지도요, 이제, 악셀 스테이트 이렇게 영향을 받고,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걸 분석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 짚어가면서, 이게 이제 젠스를 잘 분석하면 거기에서도 많은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X-ray absorption edge에 대해서 좀더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젠스는요, 직접적으로 이제 angular momentum, 그러니까 이제 점유대지니까, Unoccupied 되는 electric state의 그 angular momentum을 직접 이제 알려준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요, 빈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제 엣지에서 전자들이 이제 튀어 올라가는데, 이게 dipole selection을 따라가는 거죠. 이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S 스테이트에서는 P 스테이트로 올라가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S에서 P 스테이트로, 그다음에 P 스테이트는 D 스테이트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또 특별한 재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SP 또는 PD 하이브리디에이션. 서로 혼성화됐을 때는 또 젠스에 또 특별한 어떤 재미있는 파트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KHG에서 젠스를 보느냐 또는 LHG에서 젠스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는 특징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KHG에서 젠스를 본다 그러면은 KHG는 1S니까 1S에서 NP 스테이트로 가는 거죠. 어떤 P 스테이트로 가는 건데,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크리스탈 구조라든지 악재 스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그 주로 이제 유용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L1S, 2S에서 NP 스테이트로 역시 빈홀 덴시티라든지 뭐 악세 스테이트를 볼때 역시나 이것도 그럴 때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2P 스테이트에서 이제 2P에서도 많이 찍거든요. 이렇게 뭐 액션 2P에서 뭐 NS 뭐 ND 사인 이렇게 또는 뭐그 망간의 2P 스테이트를 찍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찍으면서 우리가 어떤 D 스테이트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뭐몇 개나 전자들이 차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찍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죄송합니다. 젠스를 알기 위해서 크리스탈 그 필드 시어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구조에 따라서 이제 테트라헤드럴 구조냐 또는 옥타헤드럴 구조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에너지가 이제 스플리팅이 된다는 얘기죠. 이 스플리팅이 되어서 이게 이제 프리엣지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프리엣지가 들어가는 전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 실제로 젠스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크리스탈 필드 시어를 얘기했고요. 제가 테트라헤드럴 사이트냐, 테트라헤드럴 스트럭처냐 또는 옥타헤드럴 스트럭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프리엣지의 그 모양이 또 달라집니다. 자, 상당히 유용할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프리엣지 그 피크, 트랜지 메탈의 프리엣지 피크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퓨어는 옥타헤드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퓨어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 이제 센트럴 시메트리라고 보면, 뭐 서로 시메트리가 똑같은 거죠. 뭐 그래서 이런 특징이 뭐냐면 PD 믹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P 스테이트하고 D 스테이트 믹싱이 없는 거죠. 그래서 KHG에 찍게 되면 원래는 이제 믹싱이 없다 보니까 원래 이제 P 스테이트로 K 스테이트는 다이퍼 실렉션 룰에 의해서 P 스테이트로 가는데 P 스테이트가 뭐 서로 믹싱이 없으니까 여기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시그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커저플러 트랜지션이 거의 매우 낮은 인센스를 갖는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요게 이제 디스토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틀어지는 거죠. 이놈들이 서로 틀어지면 PD 믹싱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 이제 그 이제 P 스테이트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S에 있는 놈이 K 엣지에 찍었을 때 1S에 있는 놈이 3D 상태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P 엣지가 보이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또 이제 퓨어한 테트라헤드럴 사이트다. 이놈이 이제 강하게 4P하고 3D하고 하이브리디에이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리엣지 인텐시티가 확 뜨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제 그 타이타늄 옥사이드 루테일 스트럭처인데요. 루테일 스트럭처인데 여기 보면 이제 요 부분 프리엣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S 스테이트에서 원래 이제 여기 이제 엣지 부분인데 1S에서 4P 사이트, KH 찍은 건데 1S에서 4P 스테이트로 올라가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엣지고요. 이 앞쪽은 뭐냐면 바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3D와 4P가 하이브리디에이션 되면서 1S에 있는 놈이 이제 그 3D 스테이트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죠.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피크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제 또그 혼성화 하이브리디에이션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게 어떤 코디네이트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 이건 뭐제거 데이터는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 받아온 데이터고요. 자, 어쨌건 그 그냥 레퍼런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이제 그 테트라헤드럴 구조를 갖고 있으면 3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하이브리디에이션이 커져서 이렇게 이제 그 프리엣지가 커진다는 얘기죠. 프리엣지가 커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5개다 그러면 좀 작아지고요. 만약 6개다 그러면은 이렇게 확실히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피크를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그 코어 주위의 어떤 구조, 그러니까 지오메트릭한 구조가 스트럭처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보겠습니다. 또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제 크롬인데요. 크롬 이제 여기 그 3가 크롬 6그 크롬 6가인데요. 여기 이제 액세스 레이트가 이제 증가하니까 여기 오른쪽 쉬프트 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얘가 3연체니까 이렇게 피크가 뜨는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엣지 피크는 이제 테테를 코디네이션에서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크롬의 그 엣지 시프트는 높은 에너지로 증가한다. 왜냐하면 산화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얘기고요.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합시다.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그 원에스에서 이제 그 프리엣지 피크는 원에스 3D로 이제 그 트랜지션을 해서 만들어지고. 자, 그런데 이게 샤프하게 만들어지는데, 자, 보십시오. TI에서 망강까지. 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아지는 거죠. 많죠? 그러다 보니까, 샤프하고 인덴스가 크게 만들어지고, 반면에 이제 FE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징크로 갈수록 들어갈 곳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리엣지가 작아진다. 이렇게 하고, 징크 같은 경우에는 전자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밸런스 스테이트가 없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프리엣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K엣지 찍을 때입니다. K엣지 찍을 때 3D에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 프리엣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징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리엣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프리엣지가 이제 어떤 걸 보여주냐면 구조적인 스트럭처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오메트리컬 스트럭처, 그러니까 코어 주위에 3연체냐 또는 이제 8면체냐, 뭐 옥타헤드럴 스트럭처냐, 테트라헤드럴 스트럭처냐 이걸 이제 얘기해 줄수 있고, 또그 다음에 옥타헤드럴 스트럭처인데 이놈이 얼마만큼 틀어졌냐 이런 얘기도 이제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여기 젠스 영역이라고 하면 젠스 영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 멀티스캐터링이기 때문에 주변 원자의 어떤 구조, 주변 원자의 이런 어떤 스트럭처의 구조를 얘기해 주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는 파란색이 루탈 스트럭처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이 아나타젝터입니다. 둘다 TiO2인데요, TiO2 루탈 스트럭처, TiO2 아나타젝터. 화학적인 식으로는 비슷하지만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조가 다른 거죠. 전혀 구조가 다른데. 그 젠스를 찍어보면요, 역시나 젠스 여기 이 부분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젠스를 찍어보고 루타일인지 또는 아나타일인지 쉽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젠스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이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아마 이제 그 1강인가 2강인가 아무튼 그쪽에서 한번 더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징크옥사이드 그로스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뭐 징크 나이트라이드 파우더를 준비해서 물에다 녹입니다. 그리고 물에다 녹여서 이놈을 갖다가 솔루션을 만들어주고, 여기를 갖다가 이때 이제 80도씨에서 HMT라는 인물질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놈이 컴플렉스가 되고, 이 컴플렉스가 나중에 이제 95도씨에서 이제 올려주면은 나노 라드가 된다. 뭐 이런 단계를 이제 거친다 하는데, 언제 이제 그 징크가 언제 구조를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언제 이제 또그 여기 보면 이제 주변에 징크 주위에 나이트레이트가 언제 떨어지냐, 이제 이런 게 관건이었거든요. 이런 걸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연구를 진행했던데, 이제 젠스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플로레센스를 찍은 건데요. 찍으면서, 자, 이게 이제 그 나노, 징크옥사이드 나노 구조인데, 확실히 보면은 프리시피테이트 상태가 나노 구조랑 상당히 유사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시피테이트가 이제 구조를 많이 형성했구나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엑삽스를 찍어보면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그 프리시피테이트가 이렇게 이제 피크가 세컨 피크가 뛰는 걸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젠스를 찍어보면서도 우리가 알수 있다. 그러니까 뭐그 가속기 가서 찍었을 때 젠스를 비교하는 것만 하느라도 얘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구나라고 알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비교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아, 그 다음에 여기 컴플렉스 상태인데, 컴플렉스도 약간의 그이 젠스 파트, 젠스 이제 전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뒷파트입니다. 이 파트가, 지금 곡선에 대해 나눠라도 비슷하거나 하면, 이 컴플렉스에서도 어느 정도 구조를 이루려고 하고 있구나라고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엣지가 언제 시프트하냐, 이제 이런 걸또 이제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엣지가 시프트할 때 언제냐면, 자, 보면은 프리스피트 되면서 엣지가 시프트합니다. 이렇게. 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징크 주위에 그 산화수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시전이, 붙어, 악시전과 나이트로겐이 체인지하면서 뭔가 이렇게 산화수가 그 감소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 프리스피트가 되면서 체인지를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엑삽스도 사실 나이트로겐과 악시전을 구분을 못 합니다. 왜냐면 엑삽스에서는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바로 옆에 있는 원자 사이즈가 같으면, 거의 비슷하면 얘가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그리고 이제 특성도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는 특별하게 젠스에서 이렇게 예, 그 프리스피트 상태에서 이그 시프트 왼쪽 시프트한 걸 보면서 아, 이 상태가 바로 뭐냐면 나이트로겐이 떨어지고 악시전이 발라붙는 상태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징크 코발트 옥사이드 필름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처음에 1강에서 보였던 예제인데요. 그 예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 뭐냐면 징크옥사이드에다가 이제 코발트를 3%, 5%, 7%, 10%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3%, 5%, 7%, 10% 집어넣는다고 해서 XRD라든지 이런 특성들이 그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거의 그 어떤 그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런데 코발트에서 그 젠스를 찍었더니 자 코발트에서 엣지가 이렇게 시프트를 합니다. 이렇게 엣지가 시프트를 하고요. 왼쪽 시프트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3%니까 이렇게 왼쪽 시프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리엣지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프리엣지도, 프리엣지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변화가 생긴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요게 어떻게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이걸 하고 이제 사실 젠스 계산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젠스 계산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코발트가 징크 자리에 잘 들어갔다라고 이제 낸 논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젠스를 분석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갔다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아테나에 의한 그 젠스 분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젠스 분석을 하는 크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LCF, 리니어 컨버전 피트 한 가지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피크피트라는 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컨볼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 방법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봅시다. 여기서 메인 윈도우에 들어가면 아, 3강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리니어 커뮤니티 피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크피트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LCF 아테나에서 자 LCF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패널이 마이너스 20에서 40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제 그 내가 이 레인지를 피팅하겠다. 자 예를 들면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이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누구랑 누구랑 같이 리니어 컨버전을 시켜줄 거냐면 포일. 자 포일 하나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요놈 요거 하나 데이터 불러왔습니다. 요 데이터. 자, 요거는 이제 그 주변에 플래티늄 주위에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플래티늄 주위에 악시전이 6개 있는 데이터고, 엑삽스로부터 이제 사실 그거 계산이 이루어졌거든요. 계산이 이루어져서 악시전이 6개 있다는 것을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PT 포일은 주변에 악시전이 없는 경우죠. 주변에 악시전이 없는 경우. 그래서 두 개를 리니어 컨버전 피트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 과연 그 악시전이 있는 경우와 악시전이 없는 경우가 이제 했을 때 얼마만큼 퍼센트가 있냐? 그래서 악시전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 퍼센트에 따라서 0.73%, 그러니까 73%가 예를 들면 PT4처럼 구조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 얘처럼 어떤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악시전을 갖고 있다. 악시전을 이만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악션의 넘버를 역으로 유추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놈은 이제 그 젠스피팅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얘가 에너지가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도 피팅 영역으로 잡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핏을 시킵니다. 핏을 시키면 자,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겠죠. 핏의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쳐다봤더니 자, 이제 뭐 결과를 쳐다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알펙터, 리드 스카이 스퀘어 다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리니어 컴뷰레이션 핏을 아테네에서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피크핏도 가능합니다. 피크핏도 가능하고요. 자, 예를 들면은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요. 자, 피크핏을 하게 되면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피팅의 그이 피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요거는 타이탄 옥사이드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건 좀 복잡해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좀 이따가 요것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놈은 이제 초기값을 잘 정해놔야 합니다. 초기값을 잘 정해놔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여드리지 않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올라가 여기를 이제 피팅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피팅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러한 펑션 하나가 필요하겠고요. 그죠? 이런 펑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왜냐면 이게 이제 스테이블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펑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펑션을 에러 펑션을 쓸 거냐 아니면 그 아크타디드 펑션을 쓸 거냐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여기 초기값 역시나 초기값도 잘 정해주셔야 하고요. 초기값 11,560, 11,560으로 할 거고 그다음 위스는 얼마나 할 거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픽스 시킬 건가 안 시킬 건가 이것도 이제 잘 고정시켜야 하고요. 자, 요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가우시안 펑션을 두개 쓰겠다. 가우시안 1, 가우시안 2를 쓰겠다. 이렇게 가우시안 1, 가우시안 2를 쓰겠다. 그래서 가우시안 1 펑션은 이렇게 되고 가우시안 2 펑션은 이렇게 된다. 해서 이것도 역시 이니셜 값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시그마라든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해서 이제 그 펑션을 정해서 이렇게 이제 쭉 이제 가우시안 펑션 이제 이렇게 로렌츠 펑션이나 가우시안 펑션을 해서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피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한 면적을 알 수, 이 펑션의 면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면적이 차지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피크피트를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디컨볼루션 할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브리엣지도.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뭘 했냐. 자, 이제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한번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면 제가 그거를 해놓은 게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아테나에 제가 렉처에 있겠죠? 렉처에 아이고 SF 제가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그냥 다 불러오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세 개의 데이터를 불러왔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리니어 컴퓨터 핏을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백그라운드도 잘 제가 제거했고요.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다 제거하고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리니어 컴비네이션 피치를 여기서 찾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래프도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냥 먼저 이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한 건 스스로 이제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뭐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디테일한 거 보여드리려면 2강이니까 뭐 2시간, 3시간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는 방법만 보여드리고요. 나머지는 연습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기 값을 잘 정해주셔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뭐 리니어 컴비네이션은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관계가 없는데, 자, 먼저 그냥 제가 이 놈을 피팅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로 포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액션 6개 있는 놈 하나 잡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웨이트, 여기 이제 초기 값 웨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도 내가 이제 피팅할 때 얘네 그이두 값이 에너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피팅할 때그 에너지도 좀그 피팅하는데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물질 같은 경우에는 플래티늄 주위에 액션이 6개 이제 존재하게끔 이제 파티클 이렇게 이제 나노 파티클이 있는 거죠. 그런 놈이고, 그 다음에 피티풀 같은 경우는 악시언이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악시언이 그러면 얼마만큼 분포하는지, 왜냐하면 이제 같은 이제 이물질도 파티클이거든요. 플래티늄 나노 파티클인데 그 피티포일처럼 되어 있느냐, 아니면 악시언이 실제 6개처럼 되어 있느냐, 이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피팅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냥 이제 피팅한 겁니다. 뭐 특별하게 뭐 제가 좀 많이 조정하지 않고, 그래도 이제 레인지도 30까지 잡고, 자, 이렇게 피팅이 됐습니다. 다 같이 그래프도 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레인지가 조금 큰것 같으니까, 이놈을 한뭐20 정도 잡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포일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6개, 있는 나노 파티클. 자, 그래서 이제 그, 한 80%가, 필레티, 피티포일처럼 돼 있고, 그 다음에 20% 정도가 이제 그 악시언이 있는 것처럼 돼 있다. 그래서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 이물질은 이제 한 뭐, 이제 그 악시언이 뭐한 0.6, 1.2 정도, 들어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어쨌건 이렇게 해서,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필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다시 이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니어 컴비네이션 피스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크피트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크피트도. 자, 그러면 이제 그, 요걸 한번 그냥 갈까요? 요거. 자, 피크피트는, 피팅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자, 피크피팅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피크피팅도 레인지를 잡아보겠습니다. 대충 뭐 이런, 요 정도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펑션을 이제 하나 추가합니다. 자, 이게 이제 스텝 펑션을 뭘 올려줄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스텝 펑션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펑션. 스텝 펑션. 스텝 펑션을 뭘 올려줄 거냐. 스텝 펑션은요, 체인지 펑션, 에러 펑션을 할 수도 있고요. 아크 탄젠트 펑션을 할수 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클릭하면 이렇게 체인지가 됩니다. 뭐 어쨌든 지금 에러 펑션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에러 펑션 잡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우시안 펑션으로 할 거냐, 또는 이제 보시면 로렌츠 펑션 거냐, 또는 패스 오브 보이트로 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일반적인 가우시안 펑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펑션 이제 이렇게 이쪽에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뭐 높이 1, 뭐그 다음에 위스, 뭐 스그마 이렇게 있고 센터를 볼때 0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 있으니까 15,000 여기를 바꿔줘야겠죠. 15,565 정도 잡고요. 얘도 이제 15,565로 잡고요. 그 다음에 얘를 좀 풀어줘야 할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피팅이니까요. 그냥 고정을 하면 안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걸 픽스를 시켜야 된다. 자, 어쨌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두 개로만 일단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자, 두 개로 했더니, 자, 이렇게 이제 요 정도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도 좀 맞죠? 자, 그 다음에 뭐 플롯, 뭐 피팅은 이거 다 보여주는 걸로 해서 모든 그 그래프 이렇게, 그죠?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 이제 만약에 내가 또 하나 집어넣고 싶다. 자, 이제 뭐, 요거 이제 픽스를 해놓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가우시안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가우시안 추가, 또는 로렌즈를 추가하던가, 그냥, 자, 요것도, 11,568, 뭐, 이 정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그냥 한번 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네, 훨씬 더 나은데, 자, 이건 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이게 좀 로드하지 않게 돼 있으니까 이놈을 좀 풀어볼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그 여기 피팅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굳이 얘가 필요 없긴 한데요. 자, 이렇게 해서 피크 우리가 이제 디컴볼루션 할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뭐그 우리가 이제 여기 디컴볼루션 할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가 필요하다 또는 여기에 이제 어떤 스테이트가 이동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피팅을 해가지고 둘 사이에 그 레이셔, 그 액션 레이셔를 계산을 했고요. 그 레이셔와 이 젠스 영역의 이 면적과 어떤 관계가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액션 레이셔하고 액션 레이셔와 그다음에 화이트 라인의 면적과는 관계가 있다. 다시 얘기하면 액션에 따라서 이 면적이 달라진다는 거죠. 화이트 라인이 결국 이렇게 보여지는 거. 얘가 작아지는 게 뭐냐면 액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분석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비슷한 방법을 가지고 이제 뭘할수 있냐? 이건 제 데이터 아닙니다. 제 데이터 아닌 건 명확하게 바뀝니다. 이거는 제 데이터 아닙니다. LCF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자, 이제 그 우리가 악센 스테이트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삼가와 사가가 있는데 삼가 사가가 있는데 이 삼가와 사가가 이제 이렇게 이제 레퍼런스를 잡아줍니다. 뭐 가서 찍으시면 되고요. 레퍼런스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인시츠로 쫙 찍었습니다. 뭐 H2를 흘려주면서 인시츠로 쫙 찍습니다. 그러면 그때 과연 그러면 이 젠스를 리니어 컴비넷했을 때그 어떻게 그 퍼센트 삼가와 사가의 퍼센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지금 여기 온도에 따라서 찍어줬는데 여기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지금 얘기는 이제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하게 굳이 이제 젠스 그 엑셉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데이터 하나를 찍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 하나를 찍고 서로 리니어 컴비네이션 핏을 해서 우리가 그 중간 과정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젠스를 찍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템플릿 디펜던트하게 찍었는데, AP에서 찍은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AP, 헬림을 흘려주고, 또는 뭐, 수소를 흘려주거나, 악수선을 흘려주면서 찍은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찍는데, 뭐, 예를 들면은, 3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놓으면, 거기 APS에는 자동으로 계속해서 이제, 다시 찍기 때문에, 계속 한 3분마다 착착착착착착 찍습니다. 착착착착. 그럼 변화를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과 끝 엑삽스를 찍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의 엑삽스를 이용해 가지고 처음과 끝의 구조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 변화는 이렇게 젠스를 통해서 그 변화를 아는 거죠. 그 순간순간 이렇게 해서 뭐 데이터를 얻었던 기억이 나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다른 그런 그룹에서 했던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젠스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젠스의 특징과 그 다음에 그 어려움 점도 얘기했습니다. 젠스는 이제 엑삽스보다 빨리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자, 이제 밸런스 스테이트라든지 차지 트랜스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케미컬한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분석하면 알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또 이제 점유되지 않는 그 일렉트로닉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핑거프린트로서 잘수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레퍼런스 두개 놓고 그 다음에 그 사이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비교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젠스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젠스는요 그 히스토리 1강에서 히스토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젠스를 저기 뭐야 분석하는데 상당히 사람들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직도 지금 젠스를 계속해서 지금 이론적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자, 왜냐면요, 젠스는 이제 주변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 같기 때문에 이웃 원자의 포텐셜에 대한 영향도 크고요. 그다음에 일렉트로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에도 영향 크고요. 셀프 에너지라든지 홀 라이프 타임 이런 등등등등
여러 가지 팩터에 의해서 그 전자들이 받는 그 효과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댄스는요, 러플리하게요, 엑셉스보다 설명하는 건 쉬워 보입니다. 러플리하게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설명했던 오늘 강의에서. 근데 정확하게 거기에 물리적 의미 뭐가 들어있는지 설명하는 게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 마지막씩 하나 말씀드리고 말입니다. 자, 이 포텐셜이 결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웨이브 펑션, 스프레드 이퀘이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자, 뭐, 그래서 이, 아직 지금, 젠스를 계산하는, 앱 이니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FDM이니스라든지, 또는 이제 페프도, 이렇게 IPFS에서 제공하는 페프 말고요, 돈 주고 사시하는 페프,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전, 페프 8 이상, 뭐 9까지 이렇게 페프 8 이상부터는요, 젠스를 계산하게끔 돼 있는데, 그건 돈 주고 사시라는 거고요. 돈 주고 사시지 않으려면은 FDMNES, FDMNE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젠스 계산도 가능합니다. 자, 어찌됐건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데는 상당히 젠스를 정확히 얘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젠스 계산하는 방법도 강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제가 젠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